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를 맡게 된 정순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는 시험 문제를 먼저 공부가 좀돼 있으면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효과적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긴 한데, 여기를 먼저 읽어요. 읽어주고 답이 뭔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가 잘 되거든요. 요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족관계등록법이나 공탁법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해설 한번 먼저 보실게요.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의 장소죠. 신고의 장소는 제가 쉽게 말하면 전국 어디서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신고지에서 처리를 한다. 이런 거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이 글은 좀 길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읽으면 쉬워요.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요 현재지란 말이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에서 현재 살고 있는 장소.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두, 어, 뭐 저쪽에 인천에 두고 있어도 내가 현재 업무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서울에 와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지잖아요? 이게 현재지예요. 그럼 서울에서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저기 관청에 가서 신고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지에서 할수 있다. 다만 제외 국민에 관한 신고는 제외 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도 할수 있다. 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면 다 있어요. 시청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3번, 등록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이죠. 처리는 신고지에서 할수 있는 거죠. 신고지에서. 내가 등록 기준지가 아니라 신고지에서, 신고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조. 3조에 따른 등록 사무는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이죠.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를 한 신고지의 시읍면장이 처리한다. 그래서 다시 시험 문제로 들어가시면, 이게 사이드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 지금 5번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예전에 한번 답으로 나왔었던 것이나 아니면 단골 메뉴로,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답으로 나온 질문을 좀 많이 보시고, 이런 건, 아, 이런 것이 있다더라. 틀리게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1번.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고르려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건너무면 안 되거든요. 건너는다는 거는 눈으로 때려잡아가지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않을 것이다. 않는 것은 이라고 여기서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않는 것, 않는 거지. 그러면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옳은 것을 찾으러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상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이 관장하고 위임 사무처리죠. 시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대법원장이 모든 거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할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그게 바로 행정구역이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시읍면의 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은 하지만 위임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대법원장은 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죠.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가로지에게 위임을 한다. 위임 사무처리죠. 위임 사무처리를 하는 거고.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그냥 시가 있고, 광역시나 이런 좀 넓은 지역에 관한 경우에는 구가 있죠. 구. 여기에서 또 읍면이 있고 면이 있습니다.
읍면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상호처리 위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둔 시에 있었던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아, 여기 이거 하다 말았구나. 그쵸?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여 있는 읍면장으로 한다. 위임하고, 3번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4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죠. 어떤 행위를 할때 아무리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요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에도 감사가 있듯이 이런 것도 감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이게 위임, 대법원이 위임하면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감독하는 권한을 준 거죠. 권한을 시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사람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감독권을 행정기관에 둘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죠. 여긴 사법기관이고. 요건가? 요거는 사법기관이고 여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주 업무인데 행정기관에도 또 맡기면 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법기관에서 감독을 하는 거죠. 사법기관에서. 여기다 감독. 보고도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그것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에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명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장만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평택에서 근무를 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지원 어 이게 수원 지방법원 평택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법원은 수원 가정법원이라는 곳에서 관할을 하고 평택 지원에다가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요 이름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소장 작성해가지고 평택 지원에다 딱 집어넣는다고 해서 가정법원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정법원 관할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는데 가정법원이라고 안 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뭐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야지 이걸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무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 5번,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거기에 등록에 관한 신고죠?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틀리죠? 아까 이거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사무처리는, 신고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앞뒤 다 틀리는 거야. 신고도 뭐 등록기준지에 해야 되고, 가족관계 뭐 등록기준지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거 다 틀린 말이야. 앞뒤 다 틀린 말이라서. 그거 알아. 틀린 말. 1번 넘어가시고, 2015년은 문제네요. 2번. 이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좀 길죠?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대 직무 제한이죠. 이게 직무 제한이 있는 거는, 뭐, 없던 거를 뭐 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시험이 나오니까 공부하시죠. 예규 405호입니다. 405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2조. 그 예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규칙 같은 거예요.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떠한 일 사무 처리가 들어왔을 때 사무처리가 관청에 이제 신고돼서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의 사무처리 지침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뭘 보고 행동해서 1년에 한 번씩의 보직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항상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서 보직을 받아서 딱 왔는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고러한 일을 또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나쁘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 행동 지침을 예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법은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법은 포괄적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규정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내용에 조금 틀린 내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있게 처리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에 또 갇혀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선례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법원에다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거를 외워가지고 사무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을 손님, 여기 의뢰인들한테 지시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쪽으로 갑시다 해서 선도해가지고 뜻끌어 가서 우리도 모르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가서 같이 이제 상의해가면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일 처리를 할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아웃라인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행동 지침이다. 예규란 그렇다. 선례란 판례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직무 제한된 사람의 직무 집행의 효력이죠. 시읍면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 사무에 대해서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상의 잘못이 없으면 등록부에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정해서 그게 효력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했다면 정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과태료는 아마 낼 거예요. 사항 보시면 등록 사무 담임자죠. 그 시읍면장은 담임자를 둘수 있어요. 시읍면장이 그 행정일을 보다 말고 가족관계 뭐 처리 들어왔다고 해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할수 있는 담임자를 선임을 해서 담임자에게 일 처리를 하라고 이제 부서에다 맡겨요. 그걸 담임자라고 해요. 시읍면장만 담임자를 둘수 있어요. 그건 알아두시고요. 그 시읍면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를 할 수가 없죠. 자기 명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담임자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 사무원이에요, 사무원. 사무원인데 얘 대신에 기록을 해주고 발급을 해줄 뿐이지 이 담임자가 어떠한 자기의 권한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지 자기 명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읍면장의 명의로 사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부를 딱 발급을 받으면 무슨 무슨 시 무슨 누구누구 시장 이라고 표현돼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다. 누구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직함이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처리해야 되고 담임자는 처리자가 아니다. 5번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규 459호입니다. 출장소죠. 출장소는 좀 특이한데 출장소는 뭐냐면 무슨 제가 평택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곳이 평택시죠. 평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평택이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작은 동네로 알고 있지. 평택은 아주 넓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넓다고. 그런데 여기에 평택시가 있고 시청이 있고 여기 사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 와서 뭔가를 하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성하고 가깝고 여기는 당진하고 가깝고 당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실되는 인구를 뭐 어떻게 사무 처리에 대해서 좀 편리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출장소를 두는 거죠. 출장소. 구청으로 가기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청. 그래서 출장소. 여기도 출장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인구가 더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게 땅이 커져서 저기 시의 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가 60만 이상 뭐 3년 이상 저기 지속이 되면 구로 나눠진다. 구로 나눠진다. 요게 가기 직전 단계니까 얘는 나중에 구가 되겠지. 얘는 나중에 구가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구청장 대신에 일 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권한은 없잖아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줬죠. 출장소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자는 쉬운 면이장이죠. 왜냐면은 자기는 그런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자는 쉬운 면의 장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쉬운 면의 장으로 찍혀 나오되 그 책임 아래 자기네 이름을 처리하게 돼 있죠. 시장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등록부에는 처리 간설 안에는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출장소라고 표시를 해서 조금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도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관장을 하는 거지. 그렇게 기록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의 뭐 문구예요.